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 구두를 조금 많이 신는 여성들에게 흔하게 좀 발생을 한다라고 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질환인가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 즉 새끼 발가락 쪽으로 휘는 질환이고, 엄지발가락 주변 인대와 힘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저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변형이 된 발가락 건가요? 안쪽으로 이제 엄지발가락 안쪽이 좀 튀어나오면서 이제 새끼발가락 쪽 휘어 들어가는 질환이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주변 인대와 힘줄 사이에 불균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이 비교적 좀 흔한 족부 질환이기는 한데 보통은 발생을 하면 내가 좀 신발 때문에 발생했나? 구두를 많이 신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좀 여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무지외반증이 발생을 하면은 병원을 조금 바로 찾으시는지 아니면 조금 방치를 해서 증상이 좀 심해지는 편인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여성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뭐 그건 이제 질환이기보다는 이제 숨기고 싶은 신체적 콤플렉스로 생각하고 보이고 싶지 좀 않은.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조금 변화가 되는지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보통 무지외반 각도가 15도 이하인 경우 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 이제 15도 이상부터는 무지외반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외관상 변화가 심하진 않지만 이제 건막류라고 부르는 돌출 부위가 신발 안쪽으로 마찰로 인해 자극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2단계에서는 각도가 점점 심해져서 때때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제 3단계에서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밀게 되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며 발가락끼리 서로 올라타는 교차변형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사진을 보니까 20도에서 50도까지 각도별로 지금 계속 휘어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좀 통증이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지외반증 하면 사실 뭐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만 알았는데 제가 이거 좀 방송을 보다 보니까 2, 30대 남성들에게도 많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무지외반증. 아무래도 뭐 무지외반증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으로서는 평발, 류마티스 관절염, 가족력이 있겠고요. 이 말은 이제 어머님께서 무지외반이 있으면 따님도 무지외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외반증은 이제 하일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앞볼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가락 사이가 점점 모아지기 때문에 네. 장시간 착용하게 될시 무지외반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또 있네요. 어머니가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따님도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이제 엄지발가락의 외형적인 변형이 오는 증상 외에 또 다른 또 증상이 혹시 있나요? 증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엄지발가락 안쪽이 튀어나오는 것을 건막류라고 부르게 되는데, 건막류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도 밀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 발바닥으로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굳은 살을 깎아내더라도 압력이 많이 가해져 생기는 굳은 살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재발하게 되겠습니다. 굳은 살이 지금 심하신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기로 진행한 경우 발가락끼리 올라타는 교차 변형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교차 변형까지 진행하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다음은 소건막류라고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튀어나온 무지외반증과 유사한 질환이고 다섯 번째 발가락 쪽이 튀어나와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 다섯 번째 중족골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막류가 있고 굳은 살이 있고 또 교차 변형이 있고 소건막류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휘어지면 통증을 어느 정도나 호소를 하시나요?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 정도로 진행이 되면 네. 이제 뭐한 20분 정도 걷는 것도 불편한 정도로 좀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20분 정도를 걸으면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좀 쉬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걸으셔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지금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 정말 전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